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채택한 바 있는 뉴딜 정책. 이후 뭐 경제가 불황 조짐만 보이면은 이러한 뉴딜 정책이란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한참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며 기업과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또 어떠한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모셔서 한번 이 내용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죠? 예, 좋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방역을 조금만 더 불편하면은 빨리 잡힐 텐데. 참 아쉽죠. 네, 좀 네. 아쉽네. 이러다 보니까 고3들이 또 연기가 된다는 얘기는 걱정이 좀 있고요.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일부 주제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 위기 속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가? 한국판 뉴딜 정책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주식에 관심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위한 또 조언은 어떤 것을 주실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최양호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심기부터 한번 살펴봐야죠. 요새 뭐 백악관 참모들, 뭐 방역 당국 관계자들 다들 뭐 확진 무슨 뭐 자가 격리 네. 이런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검사 때마다 매번 음성 판정이 나오는데 어떤 뭐 건강이 진짜 타고나기를 건강하게 타고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방송 이렇게 준비하러 올 때 또 우리가 4주까지 다 보고 오지 않습니까? 병술년생 1940년 6월 14일생입니다. 건강은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요. 건강은 타고났고, 네. 몸에 좀 화기가 많고, 좀 수분이 없지만. 화기, 불. 예, 불, 이게 좀 있어서 그런데 체내 수분이 좀 부족한 그 건강운을 타고났대요. 그래서 이분은 먹을 것만 조심을 하면 네. 굉장히 뭐 좋은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 2월 달에 그 백악관 이 주치 있죠? 션 클리. 거기서 이제 네. 이 건강 정기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식이요법만 건드리면 200살까지 갈 수 있다. 아마 댓글이 달리는데요. 네. 야, 200년을 산다.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 아시겠지만 밀로, 그다음에 가재미. 가재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햄버거도 좋아하세요. 햄버거 콜라도 원래 워낙에 예, 뭐, 예, 예. 좋아하는데 굉장히 건강하는데 조금 더 지금 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재개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측근들이 다 양성 판정을 만지면 그 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당신네 그 저 사무실에 있는 사람 다 지금 걸리는데 무슨 경제를 재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 차원의 이런 이 경제 재개가 지금 굉장히 지금 희망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주변부터 잘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약한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코로나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대선까지 흔드는 그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심기가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6월 14일 날이 이제 생일인데 네. 그 전에 생일 선물이 하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누가 백신 치료제 뭐 등등의 그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길리아드사의 이제 그 뭐 렘데시비르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마더나하고 NIH에서 지금 공동으로 지금 65명을 갖고 6주간 임상 실험을 했는데 괜찮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백신이 나오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에서도 조금 좋은 소식이 아마 트럼프 생일 선물로 주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어쨌거나 뭐 우리 박사님은 트럼프 대통령 쪽에 그래도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시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도 좀 마스크는 좀 쓰고 다녔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대통령, 부통령이 한꺼번에 감염이 되면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가 문제로 되니까 조금 더 이 주변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최근에 사진 한 장이 아주 뭐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죠. 안보 회의를 하는데 뭐 아무도 안 쓴 거예요, 마스크를. 그러니까요. 네. 뭐 다북다북 붙여서 앉아서 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항상 정치인 그리고 지도자는 솔선수범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트럼프가 고글 쓴 거는 봐도 마스크 쓴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조금 지금은 주변에서 강제라도 써야 되고, 이방카 개인 비서도 지금 양성으로 나왔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딸이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씌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방법밖에. 참 이방카 개인 비서, 이방카 남편 쿠슈너 뭐 이래 이래 걱정이 되는 그런 구도인데.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하면 자꾸 이렇게 바이든 후보한테 밀리는 쪽으로 나온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너무나 숫자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네. 뭐 예상보다는 좀 못하다 그랬지만 뭐 엄청난 숫자들이 나오니까 지금 뭐 사실 바이든 쪽에서 조금 올라오는데, 하루에 예. 트럼프의 지금 텔레비전 노출 시간이 평균 135분입니다. 요즘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은 아예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진짜로 뭐 이 실언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트럼프가 죽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은 못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뭘로 지금 다시 옮겨 붙었냐면 국가 재정 적자하고 국가 부채로 지금 굉장히 워싱턴과는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4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부양책은. 네네. 지금 5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차까지 나오면 미국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인플레이션이 오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등등에 하면서 지금은 뭐 바이든이 이 국가 재정 적자 부채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대선 프레임을 몰아가는데, 초반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넘겨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내에 어떤 이 뭐 국민들의 분노를 어디론가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중국 나와. 아 그런 분위기. 네, 중국 나와.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중국하고 하는데, 왜 중국을 지금 꺼냈냐면은 굉장히 정무적으로만 판단하면요 이렇습니다. 중국하고 바이든을 엮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바이든의 둘째 아들 헌트 바이든이 뭐 지금 중국하고의 예. 그런 뭐 중국 은행이 투자한 회사에 지금 대표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뭐 그거하고 하는데요. 텔레비전 방송에 지금 광고 이 뭐 이 저 대선 광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뭘 하냐면, 바이든이 옛날에 부통령 재직 시절에 중국의 발전성을 괜히 극찬하는 거를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슬리피조 하는데 요새는 바꿨습니다. 그거를. 베이징 바이든? 그렇죠. 그래서 예. 중국하고 바이든을 엮어서 지금 때리는 그러한 부분들로 지금 옮겨타고 있고요. 거기에 맞서서 지금 바이든 쪽에서는 초창기에 저 트럼프가 중국이 방역 잘한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거 예. 올리는 싸움. 그래서 지금 사실 내부의 분노와 경제적 피해 이거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 근데 결론적으로 싸움은 지금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급증 이 부분에 지금 부딪혀 있고요. 사실 5차 경기 부양책은 공화당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통과는 쉽게 되겠습니다만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성급한 좀 저렴하게 저질스럽게 굴러가는 거는 뭐 동서고금 선진국 후진국이 뭐 따로 없습니다. 예. 아니, 이 사주 팔자상에 지면은 안 되는 이 저 사주를 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운동도 좋아하고 바이러스보다 뭐 어디 지는 게 더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뉴딜 이거 우선 자 우리가 무슨 뭐 어릴 때부터 저희들도 뉴딜 정책 뭐 루스벨트 대통령 네. 뭐 댐도 짓고 다리도 짓고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거 진짜 실제 미국에서 뉴딜 정책 제대로 성과를 냈다고 다들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게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에 대해서 사실 뉴딜 정책의 보는 눈의 시각에 따라 다르죠. 보수 측에서는요 뉴딜 정책이 미국이 진보화되는데 아주 뭐 변곡점을 이뤘다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럼 성공했냐는 데에서도 지금 평가가 다르거든요. 네. 자, 29년부터 33년까지 후보 대통령이 뭐 재임하던 시절에 후보 대통령 네, 시절 앞에죠. 그럼 뭐 많은 일을 했고 그게 그 당시에 일구었던 대규모의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실 뉴딜 정착할 때 이제 뭐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37년, 1937년에 미국에는 29년 대공황과 거의 비슷한 한 번 더 왔었죠. 더 옵니다. 예, 그래서 예. 여러 가지의 그런 성공적인 평가냐, 성공적인 성공에 대한 이 평가들이 엇갈리고요. 그러나 이 하나의 이제 획을 근 것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동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37년도 보면 뭐 진짜로 경제가 지금보다 더 망가집니다. 그런데 마침 세계 제2차 대전이 딱 터지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향후 지금까지 거의 90년간 경제 대국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초석을 다지기 때문에 뉴딜 때문에 미국 경제가 뭐 100% 살아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뉴딜이라는 그런 새로운 판에 어떤 이 흐름을 바꿨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뉴딜이 뭐 어떻게 나온지는 아시죠? 그럼 오리지널 딜은 뭡니까? 그러니까 딜, 뉴딜이라는 건 포카판에서 네. 한번 패가 돌린 다음에 다시 할 때 뉴딜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네, 그게 뉴딜입니다. 네, 진짜로 거기서 네, 나온 네.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브레인 트러스트라 해서 전문가들을 모으는데 예. 그 사람들 별명이 뭐냐면 뉴딜러였어요. 자기네들이 패를 나누는 사람들이라 이것도죠. 그래서 뉴딜 뉴딜로 이제 갔는데 진짜로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까지 그때는 바꿀 생각을 했거든요. 세 가지의 구호가 있었죠. 릴리프, 리커버, 그 다음에 리폼. 세 개를 다 같이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뭐 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자에 대한 그런 뭐 권리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고요. 대법원에서는 그때 맡은 뭐 국가진흥법 같은 건 위헌이라 그래서 또 폐기를 한 거를 다시 살려내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뉴딜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 트러스트에서 내 생각은 틀리네. 그래서 반대 의견 내기 시작하고요. 당시에 가장 큰 뭐 정치적인 경쟁자였던 루이 홍, 흉 그 사람은 뭐 굉장히 비난을 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1938년도부터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모든 게 블랙홀처럼 들어가는데 거기에 생산을 맞춰서 할 수 있었던 부분 그것이 뉴딜의 성과가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뭐 작용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그 이후에 뭔가 뭘 좀 해보자 하면은 뉴딜 뉴딜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요새 보도되는 또 이렇게 회자되는 지금이 한국판 뉴딜 정책 어떤 내용들이죠? 아니 근데 이게 왜 갑툭튀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뉴딜이 예. 아니 사실 우리 뉴딜이라는 얘기를 네. 뉴딜의 어떤 그런 흐름을 받기 네. 시작한 거는 사실 YS 때부터예요.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고 기억나시죠? 예예 예. 예,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초로 한 게 100일, 최초 100일 동안 15개의 법안을 재개정을 합니다. 뉴딜을 하려고. 그거 따와서 한 게 YS의 신경제 100일 계획. 네. 저도 그때 끝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DJ 때 뭐 나왔습니까? 정보통신 육성 뉴딜 정책. 그 다음에 노무현 때 뭐가 나오냐면 SOC 한국형 뉴딜. 그리고 MB 때 녹색 뉴딜, 그 다음에 휴먼 뉴딜,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를 위한 스마트 뉴딜. 그래서 이게 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나왔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네, 네. 이것이 중요한데 뭐 내용적으로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화. 그 다음에 민간 투자를 촉발하겠다.
사실 지금 뭐 너무나 재정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예. 지금 민간에서의 반응이 없으면 이거는 지금 뭐 진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투자가 촉발하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눈에 띄고요. 그리고 전 산업을 아우르는 기초 디지털화를 더 인프라를 깔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토목 사업이나 하던 SOC가 아니라 디지털 그다음에 IT를 위한 인프라를 까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 이제 그 인프라라 해서 옛날처럼 삽질이 아니라 네, 예, 네. 5G의 통신망을 깐다든가 이런 겁니다. 이 5G 통신망을 까는 거는 지금 중국, 미국 공이 똑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해야죠. 네. 그리고 4대 원칙 중에 하나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판을 좀 두들겨 봤더니 거의 한 30조 정도는 지금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민간에서 어느 정도 해주느냐 이게 사실 관건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뉴딜 중에 하나 또 큰 게 바이오 그다음에 네. 시스템 반도체 예.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생각나시죠? 예. 예. 그런 데서 지금 조금 명실상부하게 와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뉴딜의 큰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보도를 봤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거는 고용 유지 뭐 이런 그렇죠. 예. 아니, 목표는 정부 주도 아래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 네. 소비 시장 활성화가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면은 뭐 40만 개인데 거기에 5만 개가 뭐 디지털화의 산업 역군하는데 아니 데이터 정리하는 게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루즈벨트의 뉴딜이라는 거는 전문가 아까 말했듯이 브레인 트러스트에서 1년 넘게 계획을 잡아갖고 그것을 실천한 거거든요. 100일 동안에 아주 뭐 이 옹차게 한 건데 지금은 이거 갑툭튀예요. 지금 6월 달에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발표할 때 이걸 넣는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있던 거 다 끌어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또 안 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뉴딜이 아까 YS 때부터 쭉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성공했다는 것은 DJ 때 정보통신 육성 뉴딜 정책 하나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게 말로만 했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고 특히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다음 정권부터는 뉴딜 쓰는 것 자체를 지금 금지하는 법률을 내와야 됩니다. 뉴딜이라는 네. 이 뭐 굉장히 좋은 단어에 국민들의 희망 고문만 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얼만큼 세밀하고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타깃을 정해서 가는 정확하고 아주 세련된 계획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30조, 40조 재원이 그 정도 얘기가 되던데 그냥 네. 정부에 남아있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앞에도 경기 이거 때문에 또 나오는 얘기가 또 추경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추경이 거의 분명히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나라에서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뭐 추경을 포함해서 하더라도 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이 가면 우리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교란이 너무 커져갖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원화의 그런 가치 문제까지 다 따져보면 그 이상을 가면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거는 퍼센티지로는 별로 지금 뭐 그렇게 아직까지 뭐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국제 3대 신용사에서 평가하는 건요 부채 크기가 아니고요 부채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 속도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2-3년 내에 50% 돌파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 내려옵니다. 신용등급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 경제에는 지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등급 하나 내려오면. 그래서 이 부분 뭐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뭐 짜고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뉴딜을 하려 그러면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네. 브레인 트러스트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지금 하셔서 해야 돼요. 과거 있는 거 캐비넷에 있는 거 이 책상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다시 사용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굉장히 뭐 우리가 참 또 뭐 이렇게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뉴딜이라는데요. 아까 판을 다시 네. 해를 다시 네. 나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뉴딜 정책을 거꾸로 보면 뭐냐면 미국판 소득 주도형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의문점을 내기 때문에 진짜 판을 깔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책의 전환점까지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쓴소리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자, 브레인 트러스트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이거 갖고서 지금 갑자기 일어날 일은 아니고요. 미국도 이 자체 뉴딜의 공공 토목 사업으로 경제가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이 전문가들의 입장과 그리고 이 세부적인 계획이 딱 나왔을 때 그때야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룸을 주는 그런 모습들로 제대로 뉴딜을 한다 그러면 그런 방식을 꼭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관련주 못 먹어도 3, 40%, 많이 먹으면 8, 90% 이러면서 들어가서 뭔가 싶어서 한번 들어보면은 뭐 조금 설명하다가 무슨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들어오래요 또. 아, 그래갖고 끝에 가서는 못 듣는데 들으면서 조금 뭐랄까 약간 좀 공허하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우선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 뉴딜 한국판 뭐 민주주의도 한국적 민주주의 뭐 한국적 내지 한국판 많이 붙는데 그 한국적 민주주의가 그 유신할 때 했던 나왔던 그렇죠, 말 아닙니까? 네. 아, 그러면은 보아하니 이것도 결국은 뭐 추경 얘기고 결국은 또 빚낸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4월에 FOMC에서 제롬 파월 네. 연준 의장이 한 말이 뭐 특별히 그때 무슨 연준 차원에서 보따리를 내놓은 건 없고 무슨 뭐 재정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뭐 그 얘기를 갖다 한 서너 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좀 더 용감해라.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정책 나서라. 이런 식인데 아니 근데 이제 이놈의 코로나 덕분에 말입니다. 코로나 네. 덕분에 네. 코로나 덕분에 이제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던 무슨 재정 건전성 이런 거 얘기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 되었어요. 요즘. 재정 건전성이 그게 뭐예요? 아 뭐예요 이런. 사실 아. 양적 완화를 하면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이 되고 예. 따라서 민간 소비가 증가돼서 이제 경기 회복되는 예. 부의 이 효과. 예, 예. 이거가 이제 우리가 배운 건데 예. 이건 뭐 이제 집에 간 거죠. 집에 갔는데. 집에 갔고. 자 이제 경기 부양책을 보시면은 이제 조금 우리가 구성의 내부까지 좀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1차부터 3차까지가 다 이런 대규모 어떤 경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 방역에 관한 거였습니다. 의료 장비 구입하는 예. 거, 그다음에 그 뭐 검사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현금 지급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회사들 도와주는 거 요거였거든요. 이제 거기까지는 이 코로나라는 그 이 뭐 악마의 이빨에 대응하는 거고 자 4차부터가 경기 부양책입니다 진짜로 전체 이제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경기로 이제 옮겨 탄 거죠.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4차, 5차까지 이제 2조 그다음에 또 2조에서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 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데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생각은 그거죠.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지. 지금 이거거든요. 따라서 이 지금 현재 뭐 제롬 파월이 어디서 이거를 보고받았는지 모르지만 현대통화이론 MMT가 지금 교육이 된 것 같아요. MMT가. 네, MMT가 그래서 돈은 정부가 세금 걷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통화량은 정부가 조절할 수 있어. 이거 더 찍어내면 돼. 더 걷어내면 돼. 이제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롬 파월이 이제 마지막 파수꾼인데 네. 사실 이 뭐 돈을 조폐를 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조금 우리가 우려 섞인 그런 걱정까지도 갈 수 있는 만큼 지금 오 완전히 지금 뭐 빚장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채권을 지금 매입하는 부분들부터 해서 그래서 과연 정부가 돈을 찍어서 하는데 이 있어서의 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조금 옛날과는 다른
그런 스탠스를 갖고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달러가 너무 많이 찍혀서 나오면 미국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 금리 인하로 가고 금리 인하는 신흥국에 이제 척척척척 지금 부담이 얹히기 시작하면은 지금 결국은 전 세계가 극단적으로 가면 제로 금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통화 정책이라는 게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재정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만이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 가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제학자가 이 양적 완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재앙의 레시피다. 이게 재료들을 잘 해서 어떤 뭐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재앙을 만들어내는 레시피를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꾸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걱정입니다. 뭐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운 거는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뭐 제로금리를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마땅한 수단이 없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려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 제가 준비했던 이 질문은 뭐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뭐 미국이야 기축통화국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경우 앞으로 원화 가치에 어떤 뭐 답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우리 이제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원화가 약세가 되고 경제 위기가 왔거든요. 경상수지 적자 우리가 경험했죠 지난달에. 네. 따라서 원화 가치 하락은 결국 외국 자본의 유출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뭐 4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막을 수 있는지 진짜로 뭐 쇼텀으로 가는 단기 이 채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는 건지 사실 4천억 달러 들어가 보면 또 채권이나 유동성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가 환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율이 우리나라가 약세되는 부분도 있지만 달러가 강세로 될 때 환율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달러가 뭐 강세되거나 약세되는 거 우리의 소위 말하는 가시권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진짜로 이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삐를 남한테 내주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이 뭐 뉴딜 그럼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뭐 앞으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요? 이런 거는 여쭤보려고 했더니만 앞부분에 우리 박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우선 좀 이 발표 이전에 좀 어떤 정치한 어떤 분석과 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미비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튜브 통해서 확인하시죠. 그런 거는 많이들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가치에 대해서 지금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왜곡돼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기업 가치 갖고 지금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돈빨로 가는 거죠. 네. 첫째, 들어오는 모든 공에 수익할 필요는 없거든요. 들어온다고 그냥 치는 게 아니 보세요 진짜 잘 치는 3할 때 다 골라서 치잖아요 골라서 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했는지 모르지만 방맹이 짧게 잡고 요거 지금 홈런 치는 장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 제가 뭐 이 감히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의 얘기이긴 하지만 정말 좋은 업체의 주식을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것이 괜찮은 업체의 주식을 정말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시요 정말 좋은 업체의 주식을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괜찮은 업체의 주식을 정말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존에 포텐셜이 있는 회사들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블루주, 우량주 중심으로 가격이 뭐 아우 저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거 저 폭락주니까 내 들어가야 돼 이러지 마시고 지금 사시는 주식들은 사고팔고의 장세가 아니고 진짜 10년 이상 보유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야 돼요. 10년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10분도 사지 마세요. 10분도 보유하지 마십시오. 그 시장에서 가장 지금 악재가 뭔지 아세요? 가장 악재가? 예.
가격이 올랐다는 게 가장 악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장세에서는 꼭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지수가 많이 빠집니다.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900포인트를 갖다 지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어찌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1950대에서 막히는 그 시장 흐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구호성의 어떤 뭐 정책 제시는 전 세계적으로 요즘 그 또한 팬데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실속 정말 제대로 준비된 계획인지의 여부 판단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쫓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뭐 하기 쉽지 않은 말씀도 막 시원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들어온다고 모든 공 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야구를 하는 거지 자동식 야구장에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